러시아 동남부에 있는 시골 마을치다. 이곳에서 엄마 아빠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에 들어가는데 섬찌감 생각나서 뒤에 돌아보니 경찰 따르는 거예요. 저도 당황하고 불이 나게 사람 찾는데 와이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는 것 같아 이렇게 그 숨는 것 같아 있었어. 그러니까 경찰에 들어올 때 아저씨 물어볼 때 친구야 내 친구야. 운명처럼 엄마와 아빠는 사랑을 시작했고 가족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적교 다녀야 했던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어렵게 큰 결심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가 적교 다니는 신세 되고 그런 찰나에 저 자신이 제일 미안한 게 와이프 집사람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러시아에서 아저씨랑 살고 있을 때 계속 그거 숨어서 살고 이렇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것 생각으로 왔어요. 그리고 7년 전 힘겨웠던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계획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희망을 찾아 한국에 둥지를 튼 우리 이야기 지금부터 살짝 공개합니다. 네, 꿈을 찾아,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온 가족들입니다. 네. 나지아 씨 가족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에서 만나봤는데 두 분이 만나게 된 사연부터 한국에 오게 된 사연까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왜 러시아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신 건가요? 네, 제 고향은 북한입니다. 젊었을 때 러시아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몇 년 이랜 월급을 주지 않아 정부에 항의들이 있다고 해서 체포령 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러시아에 이리저리 떠돌아 생활을 하다가 숨어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 보셨을 때 첫 느낌은 어떻던가요? 멋있었어요. 어디가 그렇게 멋있으셨어요? 목소리가 그때 얼굴이 그렇게 그런 거 아니지만 목소리는 진짜 목소리가 좋았어요. 아 근데 러시아에서 오셨는데도 외모가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제 민족이 무리하죠. 러시아 국적이지만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아시아 민족이 있어요. 무리앗 민족, 몽골 조금 비슷해. 그때 네. 러시아어 알고 있어요. 무리앗 민족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가 알아요. 우리 애들 잘해요. 외국어. 그렇지, 다리마. 잘은 못하고요. 저는 러시아어, 몽골어, 영어, 한국어 4개 할 줄 아는 아니, 잘 못한다는 분이 4개국어나, 네.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영화처럼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쫓겨다니는 신세기 때문에 네. 생활이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한국 오실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예, 저의 와이프 친구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전 들었어요. 한국에 가면은 잘 살 수도 있고 또 숨어 다니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수속 절차를 밟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예. 아마도 낯선 땅 한국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요. 자, 과연 나지아 씨 가족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른 새벽. 이 건물의 청소반장은 바로 나지아. 1층에서 9층까지 쓸고 닦고 혼자서도 거뜬히 해낸다. 힘든 그런 게 생각 없어요. 힘든 생각 없어요. 그냥 하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 운동하니까 아침 운동, 저녁 운동 그런 거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는 먼저 계단 청소를 해놓고 저녁에는 다시 나와서 사무실 청소를 한다. 제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지만 요즘 같은 날씨엔 나지아도 힘에 부친다. 그럴 때면 나타나는 구원 투수.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엄마한테 와서 도와주고 이제 아침에 학교 하는 거예요. 딸이모가 이렇게 아침에 계단할 때, 새벽에 계단할 때, 저녁에 사무실 청소할 때, 서열 모르게 방학할 때 이렇게 앉아. 다른 건 몰라도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려주는 딸이 늘 고맙다. 인근에 있는 가스 충전소. 이곳에서 남편은 가스통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번 배달 나갈 때마다 200여 개의 가스통을 차에 싣는다. 한 개가 몇 킬로 정도 돼요? 이게 한 개가 18킬로짜리 있고 19킬로짜리 있고 23킬로짜리. 뿌리고 싣고 검사소에 보내는 거죠. 땡볕에서 땀을 쏟다 보면 금세 녹초가 되지만 월급날만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난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살만 나요. 월급 받지 제 기일에 딱딱 주지. 그러면 좋아요. 이곳에서 일한 지 5년째. 처음엔 그를 멀리하던 동료들도 정 많고 서글서글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문화가 좀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솔직히 좀 접근하기가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럽다 할까 그랬는데 뭐 하루 이틀 지나니까 편안해지고 뭐 같은 동료여서 괜찮았습니다. 오랜 세월 러시아 경찰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남편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국행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한국은 그의 마지막 고향이 되었다. 고향 생각 날 때 없으세요? 고향 생각 나죠. 설 추석에 친척들 다 러시아 있지. 여기는 없잖아. 와이프 고향도 러시아지. 그러니까 설날에 하고 지나간 시기 생각이 세긴 해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땐 뭐 그저 창밖을 하얀옷 좀 내다보죠. 보고 그저 정 힘들면 술 좀 먹고. 가슴 깊이 고향을 묻고 그 힘으로 오늘도 달린다. 경찰 태권도 행정과에 다니는 다리만은 방학도 없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데 강력한 우승 후보인 다리만은 억척스럽기로 유명하다. 어릴 때부터 러시아에 자랐는 그 습성이 만 16세부터는 독립을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 수업도 열심히 하고. 타고난 운동신경에 근성까지 갖춘 다리만은 태권도를 배운 지 4년 만에 학교 대표가 됐고 야무진 꿈도 생겼다. 바로 태극 마크를 다는 거다. 자, 한 번씩 집에 돌아오면 아빠는 막내 사나나부터 챙긴다. 아이고. 자, 김연아 같아. 아이고. 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김연아 사나나. 자, 김연아 춤 어떻게 추나? 이렇게 쳐? 가자. 자. 안 힘드시겠어요? 하나 더. 선녀 같은 애, 공주. 응? 어? 사나나 공주야? 누가 공주? 누구 공주? 된장. 된장 공주인 거죠? 무슨 공주? 공주는 공주. 그래?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요. 사나나는 한국에 와서 얻은 최고의 선물이다. 손맛 좋은 성배씨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매일 밥을 짓는다. 사실 음식 솜씨만큼은 아내보다 낫다고 자부한다. 나지아 씨가 음식한 적 있어요? 예, 있어요. 맛이 어때요?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그래야 돼. 맛이 별로 없죠. 러시아 음식은 맛있어요. 그러나 한국 음식은 맛이 없어요. 간 조절 못해요. 아~ 예산 사람들은 싸고 성공한 거 잘 몰라요. 그저 소금 농민은 먹고. 어이, 수고했어요. 식사 준비가 끝날 때쯤 되자 나지아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오랜만에 맛있는지 모르겠네. 자, 자 오늘의 야심작은 나지아가 좋아하는 배추 생채.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고생했을 아내를 위해 특별히 고기도 준비했다. 맞아. 거기에 막내 사라나의 재롱까지 더해지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 복덩이 사라나가 태어나고 난 뒤 부부의 정도 더욱 깊어졌다. 아, 아이고 된장 많아 짜가 못 먹지요. 알았어요, 되고 된장 되고. 반도절 못하는 나지야. 된장도 한 움큼 넣었다. 어머나. 진짜 짠 거 모르시는군요. 아, 그래도 맛있다고. 아내의 정성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어보지만. 된장 너무 많이 있어. 어우 짜다. 맛이 없어? 맛있지. 꽁꽁 씹어. 고향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생스러운 일을 하다 나니까 고맙고 반갑고 칭찬하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긴 세월을 참고 견뎌준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고만 싶다. 구미의 한 중학교. 주말을 맞아 가족이 시간을 냈다. 아이들이 훈련장에 오는 거예요. 소열하고 무리겐 훈련하는 모습 좀 보려고. 오빠 만나러 간대요. 소열과 메르겐이 나란히 활동 중인 현일중학교 배구부. 처음 한국에 왔을 땐 형제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배구부 감독님을 만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배구를 시작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두 아들을 만나러 오는 날이면 엄마는 꼭 러시아 음식을 준비한다. 애들은 이거 오랜만에 가지고 이렇게 고향 음식 먹이고 싶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다. 지금도 성적은 조금 뒤처지지만 씩씩하게만 커주면 된다. 우리 애는 영어 잘해. 저번에 98점. 영어 잘해. 98점 맞았던가? 97점인가? 우리 애가 좀 더 높아. 한 점씩. 수학은 몇 점 맞았는데? 수학 이번에 60. 괜찮아. 괜찮아. 수학은 조금 떨어지는 거네. 괜찮아. 아 누나보다. 누나보다. 뭐래? 39? 아, 우리가 수학 떨어지네. 수고해. 소율과 메르겐은 보란 듯이 잘해낼 것이다. 각국의 이주 여성들이 모여 있는 다문화 공동체. 얼마 전부터 나지아는 또 다른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고향 러시아를 알리는 다문화 강사가 된 것이다. 사실 나지아는 러시아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한 재원이다. 그 실력을 바탕으로 수업 교재도 척척 만들어낸다. 그림 솜씨까지 선보이는데 바로 아버지의 초상화다. 유화 그림으로 그렸어요. 엄마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제 엄마. 전통 의상을 입고? 네, 전통 의상. 엄마 닮았어요, 제가. 진짜 닮았어요. 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전통 의상도 손수 제작했다. 스트라스보이치. 전통 인사, 러시아 말로 전통 인사했습니다. 다문화 강사 한 시작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옷이.
꼭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 더욱 열정을 쏟고 있다. 다문화 공동체 일이 끝나면 또다시 빌딩으로 출근을 한다.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힘들 땐 고향을 떠올린다. 맨날 촌스러울 때 이런 음악, 고향 음악으로 고향 음악 들으면서 촌사해요. 이제 먹으면 안 됐다, 고향이 그런 생각으로. 노래도 5년째 집에 못 간 나지아는 고향 얘기만 나와도 눈물바람이다. 그래도 행복해요. 즐겁게 또 일하셔야죠. 네. 예? 아, 아직도 더 조금 남았어요. 네. 아, 먼저 밥 먹고 있어요. 아, 먼저 밥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 바로 남편의 전화다. 그런데? 아? 뭐예요? 몰라. 아빠가 옥상에서 있어요. 옥상에 있대요? 네.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 아, 예. 뭔 일일까? 옥상으로 향하는데? 와! 와! 고생하는 나지아를 응원하기 위해 남편과 두 딸이 준비한 이벤트다.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에 나지아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긴 실연 끝에 마침내 행복이 찾아왔다. 그동안 흘린 눈물의 대가일지도 모른다. 건강한 몸으로 가정의 화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생각 없었어요. 아, 좋아요. 하나, 둘. 그리고 앞으로 그 행복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가족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흐뭇해지는데요. 예.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다리마, 소혈, 메르젤 모두가 다 운동선수예요. 아니, 그 운동신경은 누구에게 물려받은 건가요? 엄마 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바로 나오네요. 네, 어떤... 엄마 학생이었을 때 배구 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같이 시합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실력 그대로 남으시더라고요. 오, 어머니가 이기셨나요? 예, 그냥 비슷했어요. 아, 배구 선수를 이기는 우리 어머님의 실력 또한 대단한데요. 그럼요. 특히 우리가 그 따님 다리마, 네. 그 태권도 실력이 정말 보통이 아닌데 대회 나가서 상도 굉장히 여러 번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태권도에 관심이 많았나요? 네, 저는 러시아에서 있을 때부터 네. 무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 다리마가 티베트 그림인데 전쟁의 여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방어하고 이런 거 잘 맞나 봐요. 와, 그럼 혹시 김기만 아나운서와 결혼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글쎄요. 아까는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길 것 같아요. 한마디만 네. 해주세요. 네, 제가 이기겠습니다. 아유, 참.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도 정말 좋으세요, 보니까. 좀 부러운데. 평소에 남편분이 아내를 정말 많이 아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저씨가 진짜 너무 잘해줘요. 아침에 새벽에 일하러 갔다 올 때 밥 해주고 밥하고 점심은 다시락 준비 다 하고 이거 사가 그래요. 저녁에 일찍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또 밥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생일 때문에 선물 꼭 선물했어요. 참여꽃 그다음에 네. 노래 부르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조금이나마 해볼게요. 그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내가 정말 행복하니까. 야, 뭐 이렇게 정말 그냥 행복하시겠어요. 겉보기는 굉장히 네. 강인해 보이시는데 네. 실제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면이 있으신 분이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남편분이 끔찍하게 아껴주시고 또 자녀들과 다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 한편엔 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고향에? 엄마, 아빠가 옛날에 들어갔는데 우리 현재들 11명이요. 제가 10채예요. 네. 네. 누구누구 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아니고 다 보고 싶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제일 보고 싶은 거 말지도 언니가 같아요. 왜냐면 말지도 언니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네. 제 가슴 아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가보고 싶은 그리운 고향 이번 기회에 좀 가족분들 다 같이 다녀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분 한 분 사정이 있어서 아쉽지만 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어쩔 수 없이 나지아 씨 가족을 대신해서 다녀왔거든요. 네, 그리운 고향 땅 러시아로 함께 가보시죠. 러시아 동남부에 위치한 치타. 나지아의 고향인 치타주는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는 부리아트 자치구다. 부리아트족은 몽골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러시아에서 살면서도 몽골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시내에서 3시간 넘게 달려 드디어 나지아 고향에 도착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마을 초입까지 나와 영접하는 부리아트 사람들. 노래로 제작진을 맞이한다. 아니 하세요. примите наши на нашей родной земле Агинской.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вас.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вы приехали снимать. 이어지는 부리아트식 환영 의식. купить. 은접시에 우유를 담아 대접한 후 푸른색 천인 하닥을 둘러주는데 손님에 대한 존경의 뜻이다. Я хочу познакомить вас, представить. 평소 나지아와 각별했던 나리사가 대표로 가족 소개를 한다. познакомить сестра Надина. 늘 나지아를 웃게 해주던 셋째 스베타 언니. 그리고 엄마처럼 푸근한 발지트와 장난 많은 문코 오빠까지 온 가족이 다 모였다. 아, вот Надя не видела. Не видела. Вот Надя, посмотри, Надя, вот эту маленькую девочку. Инна. Доча. Так, кого ещё не видела? 나지아가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은 오랜만에 추억의 노래를 부르며 그리움을 달랜다. 부리아트 사람들은 뜻깊은 날이면 전통 의상을 갖춰 입는다. 긴 역사를 간직한 만큼 전통 복장도 화려한데 와. 최근에는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퓨전 의상도 인기가 좋다. 와. 아름답네요. 나지아의 귓가에 전해지기를 마음을 담아 노래한다. 그날 오후 형제들이 양몰이에 나섰다. 그런데 제 운명을 직감했을까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데
하지만 결국 잡히고 만여서 모든 걸 체념한 듯 순한 양이 되어 돌아왔다. 양을 잡기 전에는 사방에 둘러가며 우유를 뿌리는데 이는 브리아티의 오랜 전통이다. 귀한 손님에겐 늘 양고기를 대접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을 잡아야 하지만 그때마다 그 영혼을 달래는 일도 잊지 않는다. 먹어도. Это за упокой душу. Ну, как. Душа, душа вот улетела. Вот чтобы эта душа, ну, как переродилась, да. Ну, такой обычай. 나지아의 소식을 가지고 온 제작진을 위해 양고기 요리를 준비하는 가족. 나지아가 잘 먹던 순대부터 만든다. 그리고는 끓는 물에서 푹 삶아내는데 다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꼬챙이로 찔러보면 된다. 시원지시니 колбаса, думаете, как будет? Вкусно или? Во. Не, во. Вкусно будет. Алдарар тагаборо хоро ахядирехаяс. Халумамрамендее угодашохояс. 드디어 스베타 언니가 만든 순대가 완성됐다. 음식이 만들어지면 감사히 잘 먹겠다는 뜻으로 조금 떼어서 조상에게 먼저 바친다. 우리네 고술의 풍습과 꼭 닮았다. 양 한 마리로 식탁이 풍성해졌다. 그때 제작진에게 뭔가를 내미는 삼촌. 자세히 보니 양의 머리다. 얼떨결에 양의 머릿고기 맛을 보는 현지 코디. 구운 양머리를 대접하는 건 존경의 표현이다. 이처럼 브리아트족의 일상에는 샤머니즘이 많이 남아있다. какой символ это имеет? Это просто такое уважительное уважение просто рода делается. На, смотрите. 손님이 양머리를 먹고 나서야 가족이 식사를 할 수 있다. Товарищи, я поднимаю бокал за нашу Надю, которая проживает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 тут родственники мы здесь находимся. Давайте пьем за их счастье. Бирок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오늘 만찬의 주인공인 나지아를 추억하며 가족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날 밤 나지아가 보낸 선물을 공개할 시간. 이름이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알지. 첫 번째 선물의 주인공은 나지아가 그토록 걱정하던 발지트 언니다. 이모 할머니가 입으면 편안해 하실 몸빼 바지는 물론 나들이 갈 때 좋은 모자도 보냈다.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보내는 선물. 나지아 가족의 한국 생활이 담긴 영상이다. 드디어 화면 속 나지아가 나타나자 눈을 떼지 못하는 형제들.
훌쩍 자란 다리마의 모습이 보이자 다리마를 맡아 키웠던 이모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지아의 영상 편지. 사랑하는 동생의 목소리가 가슴으로 전해진다. 나지아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을 기억한다. 슬퍼하는 나지아의 손을 잡고 형제들은 말했다. 네가 어디로 가든 너만 행복하다면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담담하게 나지아를 보냈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 흐르는 눈물을 어쩔 수가 없다. Дети ваши большие стали, здоровые, крепкие, сильные, умные, молодцы. Так держать надо. 이른 아침 발지트 언니를 찾았다. 한국에 살면서도 나지아는 자주 전화를 걸어 발지트 언니의 건강을 챙겼다. 그리고 늘 언니를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최근 언니의 병은 더욱 악화됐다. 오래전 암수술을 받은 곳에 염증이 생기면서 병이 재발한 것이다. 하지만 심장이 좋지 않아 당장 수술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몸이 약해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얼마 전에는 장애인 등록증까지 발급받았다. 나지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아픈 발지트와 그리운 나지아를 위하여 형제들이 찾은 곳은 아라나이 산. 라마 불교 신자들에겐 신성하기로 소문난 산이다. 달라이라마 14세 приезжал в 1991 году. Его, конечно, визит вот на Алханай, на священную вот нашу гору внесло свою лепту большую. Народ стал больше почитать Алханай. 그래서 나지아 역시 아라나이 산을 자주 찾았다. 대부분 라마 불교를 믿는 부리아트족에게 종교는 곧 생활이다. 매 순간 신에게 지르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 있다. 영험하기도 하지만 산세가 빼어나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 특히 정상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엔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믿는데 이렇게 물에 몸을 담그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한다. 건강에 좋다는 말에 현지 코디도 찬 계곡물에 들어가 보는데 아이고, 한여름 더위가 싹 가실 만큼 물이 차다. 또한 무리말과 약수로도 사랑받는데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많이 만들어요. это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е. У сестры болит сердце, болеет. У нее инсульт был. Я хочу ей помочь. Но мы все хотим, чтобы она не болела. У нее семья, муж, внуки, дети. Чтобы восстановила свое здоровье. Это сердце помогает. 거기에 무슨 재문이 있대요. 거기에다 소원을 빌 거예요. 러시아에 살고 있지만 부리아트 민족은 몽골의 라마 불교를 섬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리아트만의 토착 신앙이 더해졌고 불교와 샤머니즘이 융합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근처 사원을 찾았다. 러시아 경찰을 피해 숨어 지내던 시절. 나지아는 이곳에서 가족의 안전을 빌었다. 그리고 부처는 나지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젠 발지트가 기도를 드린다. Я молилась о том, чтобы вернулось мое здоровье прежнее. Я болею, поэтому верю, что я выздоровлю. Я так думаю, что все нормально будет в будущем. Жарлыма шынынға айғар бүдешіне. Бұл тұсалар жағынға басын ежі. Вы знаете, когда она в Корею собиралась, мы все тоже ходили в этот сан, чтобы у нее была светлая дорога, чтобы Бог сопровождал всю дорогу ее, чтобы Бог помогал. И молимся, чтобы все было. За себя мы в России живем, это ладно, за себя мы ходим. И за Надю. Надю же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ем, чтобы у нее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нормально, ребятишкам, детям, семье. 지금 이 순간에도 형제들은 나지아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내내 그래왔듯이 말이다. Пусть знает это, что родная земля, родные ее не забыли, вспоминают, скучают и любят. Она должна. Да приезжайте, встретим, поедем на Байкал. Приглашаю. Приезжайте, скучаем, целуем крепко. Пока. Пока. Пока, скажи.아마 그리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훔치시던데요. 모든 가족분들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보니까. 지금 보면 진짜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만나서 기분 좋아요. 행복하고. 하고 싶어요. 네. 우리 남편분께도 러시아에 계실 때 더 힘들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처가 식구들이 더 각별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많이 보고 싶으시죠? 예. 러시아 있을 때는 가족처럼 아껴주고 또 와이프 막내를 데리고 산다 해가지고 사랑해 주셨는데 일이 많다 보니 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사라나 와이프 사실들 같이 꼭 한번 갈 겁니다. 그래요. 간절히 바라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만나실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리운 가족들 보실 날이. 어머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서로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러시아에 계신 분들이 느낄 수 있게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각오 다짐 한마디씩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리마부터. 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유명한 태권도 선수로 되겠습니다.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로 되겠습니다. 네. 소열은요? 열심히 연단해서 꼭 유명한 배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메리게. 공부 열심히 하고 배구 열심히 하고 성공해서 부모님 호강시키고 싶어요. 아우, 든든하시겠어요. 네.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지아 씨 가족 행복하게 사시라고 격려의 여러분,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지아 씨 부부를 보면서 네. 섹스피어의 명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의 힘은요, 태산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네, 부부의 사랑도 크지만 네. 가족 간의 사랑의 힘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의 소중한 이유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인 아시아.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가슴 찡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